안녕하세요. 공주네 다육이 화원입니다. 이번에 또 신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편하게 구경하시고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나 전화 아니면은 스마트 스토어에 톡톡 문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보시면 이 아이는 토리멘샤입니다. 요 위에 끝부분이 불긋불긋한 아이가 조금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불러보면 이 아이는 스타마크입니다. 스타마크. 이 아이가 살짝 조금 묵으면 주황빛이 도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피치스앤크림 군생입니다. 피치스앤크림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흑조입니다. 조금 물을 먹어야겠죠. 공중뿌리도 조금 나와있고 흑조이두입니다. 흑조이두. 여기는 금줄인가? 흑조이두입니다. 흑조이두. 이 아이는 핑크스팟이에요. 핑크스팟. 연지곤지입니다. 연지곤지. 이 아이는 조금 키우기 쉬운 창이에요. 버니입니다. 이 아이는 로지립스입니다. 로지립스. 6,000원이에요. 로지립스. 6,000원입니다. 화월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쿠페리 금입니다. 하나 남았어요. 쿠페리 금 단품입니다. 쿠페리 금. 요 아이는 아메티스트? 였던 것 같아요. 아메티스트 10,000원입니다. 아메티스트 붉은 아이고요. 빨간 아이예요. 제 기억에는 봄 가을 시즌에 조금 더 해보면 더 빨개지는 걸로 기억합니다. 아메티스트고요. 이 아이는 아르페주입니다. 아르페주. 좀 동글동글한 게 귀여워요. 안에 상처가 조금 있네요. 아르페주입니다. 이 아이는 키스 오브 파이어예요. 키스 오브 파이어. 소품이에요. 작은 아이입니다. 입장 끝 라인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 아이입니다. 키스 오브 파이어. 5,000원이에요. 우와. 릴리시아나 금입니다. 릴리시아나 금. 6,000원입니다. 릴리시아나 금. 샴페인 2두짜리예요. 샴페인 2두. 4,000원입니다. 4,000원. 샴페인 2두예요. 사과꽃 15,000원입니다. 사과꽃 15,000원. 홍등 30,000원입니다. 홍등
홍등 3만원이에요. 홍등. 이 아이는 카르반입니다. 카르반. 이 아이는 본가을 시즌에 검은색 비슷한 색깔로, 요 색깔로 물들어요. 요 색깔로 물듭니다. 물이 빠지니까 초록색이네요. 청아각 금입니다. 청아각 금. 선인장이에요. 청아각 금. 8,000원입니다. 청아각 금. 여기 아직 주인 못 찾아간 빵빠레 금 군생은요. 25,000원입니다. 빵빠레 금 군생입니다. 빵빠레 금 군생입니다. 지금 칼큘러스가 들어왔는데 안 보이네. 요번에 V투구들이 들어왔어요. 좀 패턴이 좀 있죠. 요 아이 같이 V가 선명한 아이는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요 아이처럼 슈퍼투구인데 V 라인이 있죠. 아랫부분도. 또 패턴 너무 예쁘죠? 궁금하신 아이 있으시면 더 자세한 사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세요. 마블금입니다. 마블금 20,000원이에요. 레드 헤레이 볼입니다. 레드 헤레이 볼. 10,000원이에요. 얘는 그린 헤레이 볼입니다. 10,000원이에요. 레드 헤레이 볼은 어제 재입고된 거고요. 그린 헤레이 볼은 하나 남았어요. 단품입니다. 예. 인트리카타입니다. 구근이 작은 아이는 아니고요. 조금 커요. 그리고 꽃대도 꽃도 많이 매달린 게 씨앗도 여기서 많이 터진 것 같아요. 인트리카타 25,000원입니다. 여기 브레비카울 소품이에요. 브레비카울 소품. 노란색 꽃이 피는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3만원입니다. 3만원입니다. 자고 달린 철갑판 중품입니다. 철갑판 중품. 35,000원이세요. 35,000원입니다. 금 너무 선명하게 예쁘게 들었죠. 투구금입니다. 투구금 금액 보셨나요? 7만원입니다. 단호박같이 생겼죠? 투구금 선인장입니다. 투구금 선인장입니다. 이쪽 선인장 쪽에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요 아이는 18,000원입니다. 18,000원. 얘 이름이 뭐냐면요.
까먹었어요. 제가 영상 윗부분에다가 이름이랑 금액 다시 명시해 드릴게요. 노란 게 예쁘죠? 다른 선인장들 사이에 포인트로 있으면 굉장히 예쁠 아이예요. 투구 대품이죠. 20만원인데 요 아이는 15만원 드립니다. 15만원. 꽃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꽃대가 꽃이 조금 특이하게 펴요. 15만원입니다. 네, 꽃피는 자태양들 많이 데리고 있고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꽃이 폈을 때 수정을 시켜놔서 저기에 씨방이에요. 자구는 아니고요. 씨방인데 하나를 잘라봤는데요. 씨앗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파종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하얀색 자리가 전부 꽃자리예요. 꽃대 올라올 자리입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도 꽃대 올라올 자리입니다. 제가 엄청 애정하는 백봉 철화인데요. 요 아이들 사이즈 작지 않아요. 제가 좀 물도 자주 주고 해가지고 사이즈 작지 않은데 만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만원입니다. 백봉철화 만원입니다. 요 아이도 만원 드립니다. 만원입니다. 또 바디도 철화 한몸입니다. 한몸이에요. 철화 엽김이나 꼬임도 굉장히 예쁘고요. 또 만원입니다. 홍공작 철화입니다. 15,000원이에요. 홍공작 철화 15,000원. 이쪽에 백봉 철화들 사이즈 조금 큰 애들도 있습니다. 레드탄 큰 사이즈예요. 12cm분이고요. 식물만 10cm는 될 것 같아요. 11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레드탄 18,000원 드립니다. 18,000원 드려요. 벨라도나입니다. 벨라도나입니다. 꽃 마가렛이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얘가 조금 더 묵은 아이여서 이 아이는 6,000원입니다. 6,000원입니다. 먼로 샤넬 조금 키우기 쉬운 창이고요. 저렴한 아이예요. 먼로 샤넬 만원입니다. 먼로 샤넬 만원입니다. 홍비 창이고요. 홍비 만원입니다. 홍비 만원 드립니다. 론 에반스 철화예요. 생얼 달린 애들로 데리고 있고요. 론 에반스 철화입니다. 6,000원이에요. 론 에반스 철화. 6,000원입니다. 트럼펫 핑키고요. 7,000원입니다. 트럼펫 핑키 7,000원입니다. 트럼펫 핑키 7,000원입니다. 얘는 손톱이 엄청 강력해 보이죠? 토스카넬리 18,000원 드립니다. 토스카넬리 18,000원 드립니다. 또 크리스마스 요런 아이도 엄청 묵었어요. 만원 드립니다. 만원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사이사이 자고 나오고 있고요. 10,000원 드립니다. 특히 자고 많이 나오고 있네요. 10,000원 드립니다. 이마에는 환엽 달마 마리아고요. 50,000원입니다. 환엽 달마 마리아입니다. 환엽이 이파리 환엽 정확하게 보이고 있죠. 10,000원입니다. 50,000원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자리가 없네. 챌린저 스토리 철화? 챌린저 스토리 철화 한 몸이고요. 40,000원입니다. 40,000원입니다. 한 몸이 진짜 잘 컸어요. 챌린저 스토리 철화입니다. 먼로 철화예요. 먼로 철화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중간 쌩얼 들어있고요. 또 쌩얼 들어있고요. 30cm분이에요. 30cm분 양 옆으로 흘러나올 정도로 잘 크고 있고요. 33에서 34cm 정도 나옵니다. 30만원입니다. 30만원입니다. 이 사이즈는 구하기 힘드실 거예요. 조금 매니아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또 이 사이즈는 구하기 힘드실 거예요. 요거 반만한 사이즈는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30cm 넘는 먼로 철화는 농장에서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렵게 세 아이 있었는데 지방 매니아 분들한테 두 개는 시집 가고요. 요거 하나 남았어요.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잘 못 찾아가고 있네요. 집을, 새로운 집을. 이렇게 조그만 먼로 철화를 잘 오래 키우시면 저렇게 됩니다. 잘 오래 키우시면 저렇게 예쁘게 될 거예요. 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새 물건 들어오니까요. 또 그때 영상 남겨드릴게요. 또 근처에 계신 분들은 매장에 방문해 주세요. 네, 낮 시간에는 너무 더우니까요. 오후에 방문해 주시던지 아니면 오전에 일찍 방문해 주시면 요즘 막 바쁜 시즌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편하게 구경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